세계 최고 부자인 워렌 버핏이나 그런 분들 전부 포함한 분이
저는 그리고 그런 말은 그리고 해결하기 쉬운 방법을 생각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인 만큼 투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투자하거나 국민의 현장 사람들에 남겨졌지 않은 현장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갔다면 우리가 한다는 투자들은 모두 행복해하고 그런데 돈 때문에 성격이 높은다고 하고 심지어 부모자식과도 바뀌는 말입니다. 문제는 불만이다. 불만은 입각인 것과 같아서 아무 채워도 죽이지 않는다. 마음의 불만이 들어간 것이지 돈이 아무리 많이 줘도 불만이 없습니다. 결국 돈이 얼마나 유리하신다는 건 돈에 대한 돈이 크게 다른 것 같다. 행복 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특별히 맞추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특별히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변에 맞추지 말라는 것이다. 나만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눈치에 살던 사는 사람들은 이 기준적, 기준적인 기준 부분을 상당히 예리할 것이다. 그렇다고 기준을 필요는 없다. 그러거나 전 나면서 그리고 할때 말이 필요하던 것처럼 내가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 반가워하게 부탁합니다. 박수를 쳐드리죠.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선생님, 작년에 선생님 쓰신 것도 봤었잖아요. 근데 작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래서, 일상용어로 이제 쓰시고, 전에는, 너무 내용이 어려웠거든요.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흡인력이랄까?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졌어요. 왜냐면, 뭔가 머리를 굴려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일단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점프트리지 있었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 많이 느껴지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든지 좋아요. 뭐, 인터넷이든지 다 좋습니다. 이게 피드백이니까.